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센터가 토론회를 열고 심각한 조선업계 인력 수급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인구 소멸 위기의 지역으로 내국인 확보가 불가능한 전남 서남권에서는 외국인 인력 확보 대책이 시급하며 당장 2025년까지 9천여 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해 확보한 수백억 물량의 일감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며 조선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한시적 단속 유예와 비자 제도 개선 등의 요구도 나왔습니다.